상주시에서 해외 입국자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판명돼 현재 자가 격리 중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거주하던 37살 여성 A씨는 남편, 두 자녀와 함께 지난달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상주시 화서면 친정집에 머물다 이상 증세가 나타나 어제 상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입국 당시 공항 검역소 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안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미 퇴원했고 두 자녀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접촉자 추적과 감염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